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곡은 한마는 대동강입니다. 제가 이제 악보를 만들 때 꾸밈음을 조금 넣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꾸밈음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 그 리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의 꾸밈음은 우리가 트로트에서 꺾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이제 쉼표가 4분 쉼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첫 박자에서 4분 쉼표는 여러분이 반드시 쉬어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나오는 4분 쉼표는 딱 4분 쉼표라고 안 쉬셔도 돼요. 이게 이제 가요의 맛이거든요. 파도 들숨, 셀도 들숨. 그렇죠. 그러니까 파를 마시고 셀은 자, 오른손을 꺾어주세요. 안으로 집어넣어주세요. 안으로 집어넣으면 셀이 나옵니다. 요거를 들숨 한 호흡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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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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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같은 음길이 나오는 거는 여러분이 한 호흡으로 꺾어만 주시고 들숨 날숨 들숨이나 날숨 들숨 날숨이나 이렇게 교차가 되는 음에서는 평소보다 배에다 힘을 조금 더 주시라는 얘기예요. 장조나 단조나 곡의 연주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샘여림의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큰 테두리 안에서 볼때 샘여림의 변화가 없이 그냥 연주를 하는 거는 국어책을 읽을 때 1학년 아이들이 읽는 것과 똑같아요. 배를 이끄는 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끄는 음. 제가 이제 이끄는 음이라고 표현을 해드릴게요. 대동강 하지 말고 대동 대동 하는 게더 노래에 다워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주할 때도 여러분 함께해서 즐거웠고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